네, 오후 한때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가마솥 더위는 이틀째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는 부산 경남에 폭염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글거리는 아스팔트에 자동차가 내뿜는 열기까지 도심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나무 그늘을 찾아 몸을 숨겨보지만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녕 36도, 함안 35.2도, 부산이 33.9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대체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폭염경보입니다. 집에 있으면 무지하게 덥고 땀이 줄줄 흘려서 시원한 곳이라고 찾아와도 별로 좀 덥고 그래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구토,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있으나 체온은 대체적으로 정상이며 열사병은 중추성 체온 조절 장애로 인해 40도 이상의 고열, 땀이 나지 않고 건조한 피부, 으식 변화가 특징적입니다. 해마다 평균 1,10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하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노년층과 영유아 환자가 많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온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서 이제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그리고 이온음료를 적절히 섭취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속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잠시 낮잠을 자는 것도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KNN 김동원입니다.